네, 반갑습니다. 자, 광역보석 게들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 냉두금 순금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얘는 이제 뼈죠. 네, 조류뼈입니다. 주로 좀 최근에 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 코, 입에 좀 많이 이제 여기 만호처럼 이제 치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요는 지금 요렇게 공룡의 머리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많이 체환이 돼가지고 거의 규소 쪽으로 넘어왔다가 오각 SIC 형태로 돼서 다이아몬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완전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네, 그럼 많은 양의 SIC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뼈인데 이런 뼈가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에 이제 돌 형태로 이제 치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봅시다. 요거는 이제 머리통 그대로 뼈네요. 뼈가 아직 남아있는 형태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저 요것도 이제 뼈입니다. 뼈가 이제 요렇게 머리통 뼈가 요렇게 남아있고요. 거의 뭐 여기만 몰살되어 있네요. 자, 여기 요것도 뼈인 것 같은데 요 이제 돌멩이로 넘어간 것 같고요. 예, 요런 거 요것도 뼈입니다. 얘도 뼈인데 얘도 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자, 하여튼 그 다시 보면은 또 재밌는 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가 좀 보이지를 않네요. 자, 다이아몬드가 뼈만 좀 보이고 이 동네는 지금 뼈가 엄청나네요. 그냥 뭐 여기 보면 거의 뭐 뼈 형태, 저기도 뼈고. 아, 여기는 거의 뭐 그러면 얘들이 조금 있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이아로 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요 밭은 앞으로 이제 다이아가 많이 형성될 거예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부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